면접을 할 때 정말 진정성 있게 감동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어렸을 때 어렸을 때 고생하다가 누가 있냐. 부모 사랑 안 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 어? 그럼 뭐 일반적인 하지 마. 어? 그래가지고 뭐 이름으로 뭐 삼행시 짓는 게 하지 마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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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신입 직원들 들어오면 제일 먼저 인사를 잘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일 잘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일단은 인사를 잘해라. 일단 직장에 들어오면은 모든 분들이 낯선 분이고 전부 선배들이죠. 대부분 그 중에서 인사 잘하는 직원들은 눈에 띕니다. 결국은 이제 그런 친구들은 여러 사람들한테 좋은 인상을 주거든요. 직장이라는 것이 한 곳에서 오랫동안 있는 건 아니잖아요. 관리자들한테도 누군가하고 이야기하고 싶다, 누군가하고 같이 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직원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좋은 인상을 주는 직원이죠, 대부분. 그래서 저는 일을 잘하라 이것보다도 일단은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네, 좀 주로 하거든요. 두 번째로는 좀 보고를 잘하는 직원이 됐으면 좋겠다. 입사해서 직원들이 업무에 대해서 서투르다 보니까 당연히 실수를 하죠. 직원들은 그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보고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나중에 결국은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보고하는 경우, 그때는 이제 이미 늦잖아요. 그런데 보고를 잘하는 친구들은 문제가 되기 전에도 미리미리 보고를 해서 상사나 선배들한테 코칭을 받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또 문제가 되더라도 그분들은 책임을 어느 정도 덜 수 있잖아. 그래서 나는 보고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되게 보면은 문제가 다 터지고 나서 이제 수습 과정에서 보고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상사들은 업무 돌아가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거든요. 보고 잘했다고 뭐라 하는 상사들은 없을 겁니다. 귀찮을 정도로 보고하는 것도 하나의 계속 찾아가라. 예, 신뢰관계가 이제 있어야만이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상사한테 인정 못 받고 신뢰를 못 받으면 아마도 보고하기도 꺼끄럽겠죠. 근데 처음부터 길을 잘 들여놓는 게 좋습니다. 자꾸 이제 가가지고 오늘의 이래이래한 일이 있었다. 자연스럽게 좀 바로 위 상사하고 관리자들하고 교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을 처음부터 만들 필요가 있죠. 막 그런 스타트가 좋은 친구들은 직장생활 재밌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업무는 좀 가능하면 빨리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관리자들 대개 이제 이렇게 업무를 시켰을 때 대략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걸리겠다 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오랫동안 직장생활 했기 때문에. 근데 너무 신중하게 하느라고 완벽하게 하고 나서 보고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완벽은 없어요. 직장생활에서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처음에 검토하면서 드래프트라도 만들어가지고 중간에 보고하는 게 훨씬 능력 있는 직원으로 인정받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가끔은 그 방향이 완전히 다른 그런 보고서를 만들 수도 있고, 신입 직원들이 또 그 실수 자주 하는 게 일을 하면서 추정해서 일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생각에.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그런 경우는 되게 이제 실수를 좀 많이 하죠. 항상 확인하고 또 물어보고.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자신 있을 때 이야기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자기 개발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월급의 한 10% 정도는 자기 개발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트레이드 마크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을 떠올렸을 때 저 사람은 뭘 잘해. 이런 게 있었으면 훨씬 직장 사는데 유리하다. 그냥 할까요? 아니, 저도 직장 생활 다시 시작하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관리자들이 이제 주로 이제 보고서 기하를 많이 쓰거든요. 보고는 윗분들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윗분들은 항상 시간에 쫄리기 때문에 명확한 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근데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론부터 쭉 쓰고 나중에 결론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뭐 때에 따라서는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근데 이왕이면 결론부터 내리고 이제 이야기하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이제 복잡한 문제가 있을 때는 좀 글로 써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신기하게도 정리가 잘 돼요. 예를 들어 어떤 오더를 받았는데 막막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한번 글로 하나하나 정리를 하다 보면 거기서 아이디어도 생기고 또 정리가 되는 게 있어요. 생각이 정리가 돼요. 내 업무보다는 다른 사람의 업무를 먼저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개 우리는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은
그 관련 부서에서 협조 요청을 받는 그런 네, 일들이 네.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일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부탁받은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생각보다 뭐 하루 막 이틀 이렇게 늦어진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일단은 부탁받은 입장에서 항상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그 사람이 기다리는 시간보다 더 빨리 해주게 되면 그분은 얼마나 그 나를 고맙게 생각하겠어요. 감동을 할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관련 부서들과 회의할 때 이 일을 누가 할까? 응? 이런 경우도 좀 많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가능하면 일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부서에 맡기려고 하고 응? 눈치 보고 있고 이럴 때 과감하게 그건 내가 하겠다. 난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지켜왔던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이었어요. 좀 애매하고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일이라는 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다른 부서 도움 받아가지고 어차피 누군가는 하게 돼 있어요. 그거를 내가 총대 메고 내가 하게 되면 내가 더 능력 있는 사람 인정받는 효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신생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관련 부서들과 협조, 네. 서로 돕는 이런 그 문화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그런 적성을 가지면 돼요. 그리고 아무리 복잡하고 힘든 문제도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 있는 실무자들 존중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 협력업체 직원들 존중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 직원들한테도 이 팀장처럼 생각하고 팀장처럼 행동하라 이야기를 하거든요. 더 나아가서 팀장들은 병원장처럼 생각하고 병원장처럼 행동하라. 부서 이기주의를 버리고 병원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돼요. 이런 팁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때 뭐 감사할 일이 더 많기는 하죠. 또 의료원에서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경영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병원장님이나 경영을 보좌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큰 관심사였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선방한 거예요. 뭐 어느 한 사람이 잘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었고 모든 구성원들이 같이 합심해서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아마 탄력받을 겁니다. 저는 이제 신생병원이기 때문에 서로 그 협조하는 문화 나는 그게 가장 좀 핵심 같아요. 우리가 이제 대부분 외부에서 뭐 한 70% 거의 한 80%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가 들리면은 진짜 작은 것도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 돕고 이런 문화가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뭐 우리는 직종이 많잖아요. 뭐 교수지, 뭐 간호지, 기술지, 뭐 사무지. 근데 이 모든 직종들이 똘똘 뭉쳐야 돼요. 예. 자기 것만 잘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세브란스가 전통적으로 그 전액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주인의식이거든요. 근데 다른 병원 같은 데는 그게 약해요. 주인의식이 있으니까 우리는 직원들이 기부하는 병원이잖아요. 삼성 거기 최고 기획본부장인가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세브란스가 왜 저 주인이 없는데 저렇게 잘 나갈까? 많은 연구를 했대요. 보니까 결국은 이 기부에서 그걸 해답을 찾았대요. 저게 정말 그 주인의식이 없으면 과연 가능하겠느냐. 기관에 대한 충성도가 그만큼 높다는 얘기죠. 참 그런 부분에서는 이 세브란스 직원들이 정말 저는 자랑스럽다고 생각해요. 이 팀장들, 뭐 파트장 직원들이 보면은 자기 일을 할 때 그 사명감이 있어요. 뭐 위에서 뭐 시켜서 하고 막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내가 주인처럼 의사결정하고 이런 모습. 우리가 다른 병원하고 다르게 그런 이제 미션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로 이렇게 뭉칠 수 있는 또 기본 토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가슴 속에. 네. 그러면서 서로 통합하고 서로 협력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또 돕는 그런 역할이 항상 먼저 앞장서고 국가에 이렇게 코로나라는 어떤 재난이 닥쳐도 다른 병원에서는 그냥 우선 수익만 생각하고 손을 내줬을 때 우리는 우리 미션을 생각하면서 돈이 안 돼도 먼저 하잖아요. 그런 데서는 참 세브란스 존경받을 만한 조직입니다. 새병원 때도 그랬어요. 저도 이제 새병원 오픈할 때 2005년도 오픈할 때 다들 걱정했죠. 그 새병원 오픈하면 망한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보란 듯이 성공했지 않습니까? 이 용인은 또 다른 상황이에요.
용인은 모병원이 있으면서 병원이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안마품을 떠나서 서로 독립해야 되는 그런 병원이잖아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열정 노력들이 더 빛이 나는 것은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없이 스스로 자생하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훨씬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나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자랑스럽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정도 우리가 성과를 내고 전진할 수 있었다는 거, 이걸 스스로 자부심을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벌써 1주년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의 그 열정, 기관에 대한 사랑, 노력 이런 것들이 오르셔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더 좋은 병원, 더 존경받는 병원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얼싸안고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